아, 대표님. 아, 대표님. 누구잖아? 예.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자, 먼저 이거 드시고 하세요. 아니, 이게 웬 겁니까, 대표님? 삼각김밥입니다. 아니, 이 귀한 삼각김밥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 편의점 알바한테 구했어요. 예. 뭐 유통기한 하루밖에 안 지냈다니까 괜찮을 겁니다. 야, 이거 양념치킨인데 이건 대표님 드시죠? 비빔밥도 있어. 와, 대박이다, 이거. 아, 이거 육장. 아, 감사합니다. 홍의사. 아, 예. 얼굴이 왜 이래? 예? 어디 아파요? 아, 계속 이 철야 작업을 했더니 막 어지럽고 헛격질 나는 게 막 몸이 엉망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쉬엄쉬엄 하라니까 왜 이렇게 무리를 합니까? 일할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홍의사, 오늘 홍의사 할당량이 어떻게 되죠? 네, 눈깔 1200마리 붙이기로 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800마리만 붙이고 새벽 2시에 먼저 취침하세요. 아, 진짜 그래도 되겠습니까, 대표님?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대신 내일 아침에 웃는 얼굴로 보는 거예요? 네, 새벽 6시에 뵙겠습니다. 그래. 야, 대박이다, 대박이지, 퇴근한다. 아, 나도 잠깐만, 오늘은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 우리 회사에 중대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홍가람 이사가 우리 주식회사 핸드메이드의 전무승진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아이, 고마워. 축하하는 건 축하하는 거고 예. 요즘 말이죠, 그 감사팀에서 말이 많아요. 인사 기용에 문제가 많다고. 이번에는 확실한 인사 검증을 통해서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 예, 감사팀장 유상엽 팀장입니다. 문제가 있는 인사가 발탁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인사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부장 알잖아. 홍가람 씨! 웃지 마세요. 아, 가람 씨?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회사 간부들에게만 지급되는 5천 원짜리 회사 교통카드를 가지고 570번 버스를 타고 구로동까지 인형 눈깔 배달을 간 적이 있죠? 네,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배달이 끝나고 회사로 들어오지 않고 쌍문동에 들렸습니까? 아,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버스 카드 내역 보면 나와 있어요. 쌍문동 왜 들렸어요? 쌍문동 사시는 외삼촌이 저 뱀술 담가놨다고 맛 좀 보라 그래갖고. 아니, 그렇게 사소한 일에 회사 돈을 써요? 이거 업무상 배임입니다, 배임! 아니, 그게 그냥 뱀이 아니라 백사라서 한 입이라도 좀 먼저 맛을... 됐고! 지난주 수요일 밤 사는 게 지옥 같다면서 저랑 같이 새우깡에 소주 깠죠? 네. 그때 술 취한 대학생이 시비 걸었습니다. 그때 우리 좀 맞았죠? 네. 어떻게 맞았습니까? 싸대기 두 대씩 맞았습니다. 그때 홍가람 씨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죽여버리자고 저한테 그랬죠? 그래서 몽둥이 들고 쫓아갔는데 왜 홍가람 씨 집에 갔어요? 저 걔네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예? 이 어금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신경 죽어 갖고 이거 까만 거 이거. 이거 300만 원인데요, 이거. 감사팀. 그런 식의 신상 털기식의 인사 검증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이건 신상 털기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신경 죽은 거 까만 거. 당장 임명 철회해 주십시오. 홍가람 씨. 네. 제가 임명 처리하는 건 좀 그렇고 홍가람 씨가 자진 사퇴하는 건 어때요? 대표님. 제가 여기서 사퇴하면 대표님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사직은 계속 유임시켜드리겠습니다. 저 홍가람은 전무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함을 알립니다. 그래. 홍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어린 새끼. 자, 업무 시작합시다. 따란따란딴딴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풀바디의 인형에 눈깔이 없을 리 없고 배달된 인형은 벌써 도착을 했겠죠? 인형 눈깔로 나라를 구한 회사! 사이사철! 천지사! 불철주야! 배달의 눈깔, 주식회사 핸드메이드. 네, 핸드메이드 비서실입니다. 아, 예, 잠시만요. 대표님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예, 대표님.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바꿨습니다. 예, 어머니. 뭐라고요? 안 만납니다. 제가 그분을 왜 만납니까,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 전 그러시면 형 만나게 해주세요, 형.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큰형 만나게 해주시라고요. 아니, 대표님, 누굴 만나게 해준다는데 그럽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동네 온다고 구경 가자는데 그냥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와, 나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놔두고 나 그렇게 먼저 그렇게 구경 가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 다음 달에는 뭐 전지현도 온다는데
그때 다 같이 구경 갑시다. 전설도 이쁘냐고. 되게 이쁘대요. 진짜요? 네. 아니 대표님. 어? 잠깐만요. 맞지요? 맞습니다. 아이고 만나겠다. 아 정말 진짜 아주머니. 지금 회사 로비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내 집 마당에서 내가 고기 구멍인데 네가 무슨 트집이야? 먹고 싶으면 그냥 먹고 싶다고 말해 그냥. 뭘 먹고 싶어요 뭘. 이깟 고기 안 먹습니다. 안 먹어? 그럼 너는 먹지 마. 총각 둘이 먹을 티야? 네. 예. 이리 와. 홍이사. 홍이사. 아이 홍이사. 이씨. 내가 맛있는 고기를 샀어. 너무 많이 샀어. 우와, 대박. 알마. 대박. 알마 이거 맨날 먹어요? 맨날은 무슨 이틀에 한 번은 먹어야지. 우와. 와, 이거 부자 아니에요 부자? 중상. 중상평. 와서 먹어 그냥. 아 보여 안 먹겠다는 거야. 이제 몇 점 안 남았어. 나 더 말 안 해. 빨리 와서 먹어. 언니. 오,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먹을 거면 그냥 먹을 거면. 너 고기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 미숙이 그만 집접대. 집접대다뇨. 너 저기 옆집에 희걸이 알지? 걔 저 공고 나가지고 용접 퍼는 애. 걔랑 지금 선보러 갔어 우리 미숙이. 너 이제 미숙이랑 끝났어 이제 끝. 어쭈? 던져. 아주머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미숙이에 대한 사랑 그렇게 얇지 않습니다. 아이고 웃기시네 참. 미숙이 이번에 선보러 간 것도 아주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 알고 있어요. 아유, 왜 그랬어. 전 미숙이 믿습니다. 그래? 어머. 와. 오해! 역시. 와. 오해! 너 어디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미숙아! 누가 화를 냈다 그래? 미숙아 나한테 그래, 미숙아! 아, 내가 잘해줄게. 미숙아! 미숙아! 나 죽여 버릴까! 그래, 니네 둘이 한번 잘 살아봐. 어? 내가 저 하늘 천국에서 니네 얼마나 잘 사는지 꼭 볼 테니까. 알았어?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좀 말려봐. 우리 미숙이랑 쟤랑 좀 뛰어나봐 좀. 아주머니. 응? 아직도 모르겠어요? 미숙이에겐 유부장밖에 없습니다. 아이씨. 유부장만이 미숙이 운명이라고요. 그럼 며칠이. 나는 우리 미숙이 대기업에 연봉 8천 이상 안 되면 나는 안 보내. 그런 남자가 미쳤다고 미숙이를 만나요? 뭐? 되게 못생겼더만. 누가? 얘나 되니까 쫓아다니는 거야. 지금 얼마나 붙잡아. 똑같아. 오늘 당장